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유교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배경이 되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종노릇 하던 것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으로부터 7일 동안 부풀지 않는 빵,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빵이죠. 그 빵을 먹으면서 또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두 절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데 그 가운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보내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바로는 그 마음에 강팍함을 품고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의견을 하나님께서 꺾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구분하여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적도 있고 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애굽의 가축들도 자기의 첫 번째 난 새끼를 하나님께서 거둬가게 하시는 그러한 큰 슬픔이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피할 길은 그이 애굽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문 위아래 옆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드리우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그 재앙이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기쁨과 은혜의 날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고자 했던 악한 무리들과 함께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기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이 유월절에 거하실 장소를 제공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같이 앞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유월절을 준비할 때에 그 앞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장소를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대적자들과 또 가룟 유다의 그 악한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계획을 막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아시고 친히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에 그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팔 유다까지도 참석할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의 죽음보다 그 죽음의 고통보다도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자신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마저도 그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여서 주님께서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제자마저 자신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있는 악한 세상 속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친히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시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마다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 길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이 땅 가운데 오는 모든 고난을 사랑으로 견뎌내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